열심히 갔다 와서도 지금 저희가 2시에 네. 오늘 2시에 나경원 전 의원하고 최성애 전 동양대 총장 구속원불촉구 기자회견이 대검에서 있습니다. 예. 고발한 지 1년이 되도록 제대로 기소 수사도 안 되고 기소도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2시 거 준비하면서 또 박덕흠 씨가 반드시 국민들한테 석고대죠 사퇴해야 될 내용들 네. 공부를 했는데요. 예. 뭐 언론 보도 나왔는데 오늘 뉴스 공장에서 정말 시간이 없어 말 못한 게 예. 그 사람은 이제 공개 입찰을 했으니까 문제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예. 그 자체가 어쨌든 국토에서 활동했다는 것 자체가 예. 이해충돌이고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예. 그걸 떠나가지고 단독으로 수주한 거, 수의계약한 것도 지금 뉴스에 나왔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예, 수의 그래서 계약 의혹들도 굉장히 많았죠, 사실은. 천준호, 그러니까 이제 STS 공법이라고 예. 터널이나 나들목을 뚫을 때 이렇게 지하에 강간을 집어넣는 공법인데 예. 원래 유명한 공법인데 이 사람들은 그 강간을 옆에 철근을 연결시켰다고 해가지고 간단히 변형해가지고 신기술로 등록을 한 다음에 예. 그걸로 서울시에서만 최소 33억, 예.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는 하도 많아가지고 수백억 정도를 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한강 나들목 공사를 할때 예. STS 공법인 회사 STS 공법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박덕흠 내 회사는 STS 공법을 자기들 특허를 했으니까 그걸로 기술상여를 앉아서 일단 벌잖아요. 앉아서 벌었어요. 예. 예. 근데 기술상여만 번게 아니라 예. 그 나들목 공사 전체를 하면서 이 기술도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술 사용료 플러스 예. 공사를 수주하는 그러니까요. 그 나들목 공사 전체를 수주를 하니까 예. 이러면 기술 사용료는 10억을 벌었다면 예. 그 공사 전체 매출은 100억이다. 그 그렇죠. 공사. 그러니까 그 공사 매출 100억이니까 네. 기술 사용료 10억에다가 그 공사 매출에서 순이익이 플러스 뭐 매덕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죠. 영업이익이 예. 10%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중의 특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어제 박덕흠이가 그걸 고백해버린 거예요. 예. 자, MBC 스테이트 보도나 저희 첫 1차 고발장에는 서울시로부터만 기술 사용료를 안아서 33억 이상을 벌었다고 써놓으니까 예. 아니다. 기술 사용료를 안아서 번게 아니라 공사를 하면서 벌었다라고 해놨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공사까지 했어요. 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중의 특혜들까지도 스스로 고백을 해버리고 맞습니다. 말았다. 왜냐하면 많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건설사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그들도 괜찮은 예를 들면 기술들을 갖고 있어요. 신기술이 있거나 설령 신기술이 없어도 예. 기술 사용료를 박덕흠 회사한테 준다 하더라도 예. 그 구간 공사를 맡고 싶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그 구간 공사 입찰하러 딱 들어가 보니까 예. STS 공법을 이용할 것. 예. STS, 정확히는 STS 신기술 사용 협약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입찰 조건에. 예. 그것은 수의계약이나 똑같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 수의계약이 공개 입찰만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수의계약 STS 공법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서울시와 국토부에서만 저희들이 추정컨대 수십 건을 따냈다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젯밤에 JTC 보도는 STS 공법과 상관없이 LH가 네. 아예 그냥 수의계약 또는 제한 경쟁이라 해서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입찰을 해서 네. 네. 또 450억 정도를 이득을 그 매출을 올렸다. 이 보도가 나온 거니까 근데 요거는 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사실 이게 사실상 제한된 조건이다라고 하는 걸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잠깐 설명을 드리지만 이런 토목공사는 이전에 공사 실적이 많은 그런 회사들만 따로 간추려가지고 입찰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공을 대상으로 이전에 많이 공사를 했던 데는 무조건 유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삼중의 이득을 본 거야. 예, 그러니까 자, 맞습니다. 자, 신기술 이용료 특혜, 그다음에 신기술 이용을 끼고 그 공사 전체를 수주하고. 맡은 수주, 예. 그다음에 LH 같은 경우는 아예 수의 계약을 해버린 거고 거기에다가 제한 입찰이기 때문에 예. 다른 공개 입찰에 비해서 훨씬 유리하게 계약을 수주를 했다는 걸 확인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공개 입찰도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 다만. 자체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 박덕흠 씨는 입찰 비리, 담합 비리의 선순위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미 전문건설협회 박덕흠 씨 회장하기 전에 전문건설협회 회장단이 나서서 예. 박덕흠 씨를
고발하고 진정을 내고 그랬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그거 거짓말이라고 지는 주장하던데? 예, 근데 그것은 2017년도에 이미 진정서가 지금 공개가 돼서 오늘 오전에 예. 진성준 의원이 아주 그냥 깔끔하게 팩트체크하고 발라버렸습니다. 예. 발라버렸어요? 예, 왜냐하면 2017년도에 아예 예. 검찰에 이렇게 제출된 진정서가 있는데 예. 무슨 본인이 진정이나 고발당한 적이 없다고 2017년에 거짓말을 했잖아요. 어저께. 그렇죠. 그 자체가 거짓말이고 예. 공개 입찰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2009년도 10년도에 구의에 있는 치수장 예. 공사 입찰을 하면서 구의 치수장 예. 예, 구의 치수장 공사 이전 공사를 에 대한 공개 입찰을 어떻게 했냐면요. 예. 무려 자기 측근들인 17개 건설회사하고 짜고 담합하고 예. 그렇게 해서 자기 회사인 해영건설 국회의원 되기 직전입니다. 예. 해영건설이라는 자기 회사 또는 자기 형이 사장을 있는 파워건설 파워개발까지 예. 동원해가지고 17개 회사가 담합을 해가지고 그 수백억 공사를 따내가지고 걸렸습니다. 협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라고 발뺌을 하던데 사실은 협회 아유. 회원들을 이용해가지고 불법적인 예, 탈법적인 일을 해서 자기 예. 이득을 챙긴 거 아닙니까? 그것은 무조건 불법 비리고요. 예. 그렇게 담합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공사 금액을 부풀려가지고 수주를 했다 그러면 세금이 낭비가 되는 혈세를 그렇게 빨아먹는 그럼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담합에 협조해준 회사한테 돈을 나눠주겠죠. 조금씩. 그렇죠. 몇 프로씩. 예. 그러다 보면 또 공사 비용이 부족하니까 부실공사를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담합은 어떤 자본주의에서 다른 선의의 경쟁자를 짓밟는 굉장히 불공정한 특혜고요. 예. 그러니까 불공정 특혜 끝판왕이고 예. 그리고 국민 혈세까지 탕진시키고 부실공사를 야기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암적 존재가 담합이고 그 입찰 비리인데요. 예. 그래놓고 국회의원 되자마자 예. 담합이나 입찰 비리가 세 번 적발되면 건설업 면허를 취소하는 법을 2016년 11월 예. 2016년 11월에 새누리당 동료 의원이 추진을 한 거예요. 정종섭이 추진을 했는데. 예. 그런데 본인이 결사 반대하면서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했어요. 예. 그것도 이해 충돌입니다만 예. 더 나아가서 본인 회사 예. 가족회사들이 면허가 취소되는 걸 막으려고 결사적으로 나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끝판왕일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과 저런 표현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탐욕 추구의 끝판왕을 하다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예. 박덕흠 건설회사 국회 출장수장이었어요. 그냥 로비스트예요 그냥. 예, 로비스트고 예. 건설업계 전체 로비스트인데 알고 봤더니 자기 회사의 로비스트예요. 그러니까. 예, 건설업계는 그냥 들러리로 예. 그냥 업계를 전반을 대변하는 것 착한 거고 예. 실제로는 그것도 이해충돌로 나쁜 겁니다만 예. 실제로는 자기와 자기 가족 회사의 이득을 위해서 뛰고 예. 신기술 사용이라고 국정감사에서 떠들면 예. 서울시에서 그게 수주가 연결이 되기도 하고 예. 또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라면 또 무슨 철도시설공단이나 도로공사나 LH공사 이런 데서 수주가 드러나기도 하고 전체 매출액은 줄었을 수도 있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그 당연히 자기가 건설을 그 사람이 건설업계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장을 할 때보다 예. 아무래도 국회의원 돼갖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다른 자리로 간 거잖아요. 예, 예. 그럼 당연히 전체 매출은 줄 수도 있죠. 아니 그리고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SOC 공사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 박덕흠 연구원 사람들이 하면 예. 친박계에서 정치 자금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뿌린 의혹이 있는 것으로 그 골프장 담합이 있습니다. 그거 예. 아닙니까? 골프장. 대표적으로 이것도 예. 저희들이 주장한 게 아니라 그 골프장 담합 문제를 골프장 배임 예, 배임 또는 문제 착복 문제를 제기하신 전문건설업계 전직 회장단 고발장 진정서를 보면 예. 자기 측근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전문건설협회가 예. 200억을 넘게 예. 시세보다 예. 비싸게 사줘가지고 200억을 손을 끼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200억은 어디로 갔느냐. 예. 박덕흠이 착복을 해서 예. 그걸로 정치자금을 뿌렸을 거라고 그분들의 고발장이나 진정서에 그런 의혹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예. 정치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한 달에 한 번씩 골프를 같이 치고 다니는 예. 사람 이 사돈 이 사람이 친박계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정진석 의원도 사돈이고 정진석 집안에도 건설회사 뭐 사장 됐고 그러죠. 아이고 그러면 같이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다 보면 의원직 일단 의원직 사퇴부터 시키고요. 수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목이 나오는데 또 이런 일이 있어서 2016년대 보면 전문건설협회가 15억 정도를 통원해서 친박 새누리당 내 친박 의원들에게 정치자금 제공했다는 것으로 발칵 뒤집혀지고 경찰이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것도 유명한 사건인데 근데 그 즈음에서 촛불 시민혁명이랑 탄핵이 벌어지면서 아하. 저희들이 신경을 못 쓰는 사이에 경찰 수사가 유야무야 되었는데요. 이 아하. 부분도 그 전문건설협회 전직 예. 회장단의 고발장이나 진정서에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 박태금 씨 일당이 그런 짓을 한 것으로 의혹이 있다고. 아니, 그 그런데. 경찰 수사는 팩트였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큼직한 사건을 왜 검찰은 인지 수사를 안 하셨을까요? 그게 경찰이 문제죠. 수사까지 했는데. 2017년도에 이분들 6월 달에 진정을 냈거든요. 이제 촛불혁명 끝나고 새 정부도 들어섰으니까. 근데 검찰에서 그동안 4년, 3년 반 되도록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묻혔다는 게 제가 이번에 확인했고요. 이건 정말 비도덕한 그런 그 역시,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 체제에 직무유기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동안 굉장히 가슴 졸이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MB스트레이트 보도나 저희들 고발 전후해서 용기를 내서 최근에 다시 박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저희는 경찰에 있고 그분들은 검찰에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고 하니까 좀 저희도 지켜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에 박득금에 대한 2차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경찰대로 나서게 만들고 검찰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적극적으로 수사하게 만들고 오늘 저희는 또 나경원 최성희에 대한 구속 엄벌 촉구도 하고 이렇게 나경원 최성희 조수진 박득금 등 정말 국민 특히 이제 최성희 씨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 짐, 국민의 암당에 속해서 정말 국민의 짐이 되고 암을 유발시키는 그런 분들은 빨리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는 활동을 제가 아주 집요하게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박수!